에스프레소라고요. 태국 브랜드 커피를, 태국 브랜드 토종 커피를 파는 곳입니다. 가격은 조금 비싸요. 한 20% 정도. 네. 저희가 유명해서 먹으러 와봤습니다. 저희도 태국 커피를 먹으려고 했는데, 제대로 된 태국 커피를 먹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, 예. 여기는 음식이랑 같이 팝니다. 보통 동남아 카페들은 음식이나 음료를, 간단한 음식들, 요기할 걸 같이 팔아 점심과 저녁을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. 저희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치앙마이의 유명한 커피 체인점. 커피를 한잔 마셔봤습니다. 가격은 약간 비싸요. 20% 정도 비싼 것 같아요. 근데 커피 하나 시켜봤는데요. 제가 깜빡이고 블레이란 말을 못했었는데, 커피 맛이 진해요.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치앙마이 오시면 와위라는 곳에 오셔서, 여기 현지 커피가 세 종류 있어요.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커피를 제대로 하는 곳이라 생각이 드니 커피 한 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 맥스라는 데도 유명하고, 그 도이 사원 가면 거기 또 몽이족인가 뭔가 그쪽 거기서도 커피를 팔아요. 여기 현지 커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조사를 하셔서 여기 현지 커피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와, 위에서 여기서 그 망고 킹을 먹었는데요. 여기는 과일, 신선한 과일 넣어서 그런지 케이크도 좀 쉬어요. 그 과일 먹을 때 신맛 있잖아요. 그런 맛이 나요.